와서 재밌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길에 있는 통영 장사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100길로 40분 정도 가야만 장사도가 납니다. 장사도는 섬의 모습이 긴 뱀같이 생겼다 해서 장사도라고도 하고 누에처럼 생겼다 해서 누에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쭉 타고 통영 유람선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 장사도까지 갑니다. 엄청 멉니다.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고 바다를 배를 타고 오늘 가고자 하는 장사도까지 가겠습니다. 장사도는 2011년 12월에 문화해상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도의 작은 섬, 한류 수도의 절경, 동백 수림이 울창한 섬 장사도는 그래서 까멜리아라고 합니다. 드디어 장사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빠방! 지금부터 장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도에는 총 면적이 39만 131 평방제곱미터입니다. 해발 101m이고 폭이 400m, 전체 길이가 1.9km가 되겠습니다. 경량 통영시 한산면 배중리산 4-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쭉 나와 있네요. 수국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지나온 바닷길도 함께 보입니다. 엄청나게 맞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 쭉쭉 길 따라 올라갑니다. 양 사이드로 전부 다 꽃들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름 적혀있는 거 털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거 정도는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칼라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길 따라 올라가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날씨가 더워서 엄청 덥습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아, 여름 정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중에 봄에 납니다.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왔다 왔습니다. 들레아도 있습니다. 옆에 팻말 보고 읽어드립니다. 풋 들레화 돼 있습니다. 천리왕도 있고요. 숲이 많네요. 이곳 장사도는 원래 민가가 있었습니다. 한 13가구 정도 있었고 전체 주민이 한 83명 정도 살았었는데 이렇게 해상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장사도는 드라마 촬영과 영화 촬영 소재로도 유명합니다. SBS 드라마 별의 송 그대가 여기서 19회를 촬영하셨고 유현묵 감독의 낙도의 메아리 영화도 이곳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후피향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은 모르지만은 중간중간에 적혀있는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길은 잘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수국이 완전 무지개색이네요. 총 천년색. 여러가지 색상이 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수국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꽃들을 보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정상에 왔나요? 저쪽에 벨에서 온 그대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어딘가에서 한 듯합니다. 숱이 많이 했겠죠, 이쪽에서 했었으니까요. 네,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바로 건너편을 쳐다보니까 바로 바다가 훅 보입니다. 아, 여기에. 그렇네요. 단어네요, 단어가. 소득도부터 시작해서 대덕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죽도, 용초도, 오른쪽으로는 추봉도, 한산도, 비진도, 통영 앞바다까지 쭉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여. 한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 장사다위에 오르면은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냥 그림입니다. 추워서 올라오고 더워서 올라오도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능수화 나무도 있네요. 능수화 나무는 여러분 봐서 익숙합니다.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인상 같은데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길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구름다리가 있나 봅니다. 무지개 다리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다리 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으로 죽도 국민학교, 장사도 금고라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상태이지만 학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재가 한 150여 분재가 있습니다. 170년 넘은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된 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옛날에, 지금은 폐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분재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림입니다. 분재 작품 하나만 봐도 멋진 그림인데 이렇게 150여 개의 분재와 분재 학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이고 지금은 폐교되어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분재 학교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과 교정이 있었던 흔적을 보고 나옵니다. 장사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드디어 무지개 다리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드라마 촬영을 중간에 하였던 듯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문 터널 같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 엔진 걸고 샥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걸어가면 안 되니까 좀 카메라를 빠르게 돌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아마 드라마 촬영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벤치가 있었네요. 제가 앉을까 봐서 치웠나 봅니다. 아이, 그냥 서 있어야 되겠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리를 순식간에 제가 슉 통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주변을 보면서 슉 달려갑니다. 카메라 빨리 돌렸습니다. 아,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터널이, 나무가 전부 다 터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 다 모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숲이 많은 제가 이름 모르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전망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달팽이 테크 전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달팽이의 여인상이 있는 조각품도 있습니다. 달팽이 전망대를 조금 지나면
오른쪽 왼쪽으로 다 전망대가 있어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양쪽을 다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달팽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은 조금 피해서 제가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이쪽도 전망대입니다. 승리의 전망대. 아마 임진왜란 당시에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였던 기념을 기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딱 올라오면은 한산도부터 시작해서 통영 케이블카까지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니 여기서 망원경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영 저 앞쪽에 지나가는 사람, 껌 씹는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아, 용초도 오곡도 등등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림이 좋습니다. 비진도도 보입니다. 아, 안 보이는 곳이 없네요. 안 보이는 곳 빼고 다 보입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냥 바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통영 장사도. 꼭대기에 올라서 전망대의 이곳 저곳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들을 다 쳐다봅니다. 전부 다 내놓으면 아름다운 곳인데 장사도에서 쳐다보면 한 번에 다 보이네, 다 보여요. 엄청나게 좋은 데입니다. 아, 여기 그런데 돈 주고 가야 됩니다. 입장료도 내셔야 됩니다. 쭉 따라서 길 따라갑니다. 숲길이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터널입니다. 터널. 아, 터널만 있어. 바다에 있는 섬인데 나무들이 전부 다 우거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살짝 사이로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엄청 그림이 좋습니다. 날씨는 맞고. 아, 그리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장사도에 해상공원을 개발하기 전과 이후의 모습, 개발할 때의 모습을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 장사도 해상공원 기념식수도 해놨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장사도 관련해가지고 쭉 보실 수 있도록, 오시다가 까먹었으면 굳이 안내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저거 보시고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말이 온실이지 바로 위에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렇게 바다가 멋있게 보입니다. 저곳이 온실 안에가 바로 제 발 아래가 온실입니다. 이렇게 펭귄도 보이고 이 바다 바로 옆에 온실이 있습니다. 저것은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소철나무와 용설란이 유명하죠. 펭귄들이 북극에서 왔나요? 네, 바다를 지켜주는 듯 합니다. 왼쪽이 온실입니다. 쭉 돌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설란이 보입니다. 소철도 보입니다. 100년 만에 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소철과 용설란이 여기서 수없이 많은 소철이 꽃을 피웠고 용설란도 두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웬만해서 다른 데서는 꽃이 잘 안 피는 듯 하는데 여기서 용설란이 두 그루, 소철은 수십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아, 저 꽃박이 100년 하면 몇 백년 됩니까? 엄청난 거 구경합니다. 요급으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볼 게 진짜 많네요. 돈 주고 반 것이 안 아깝습니다. 요거 봤으니까 안 아깝죠? 100년 만에 살아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을
여러 수십 거루를 봐버렸습니다. 온실랩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꽃들과 식물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사실은 식물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아, 엄청나게 볼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조그만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온실에서 있는 자라는 식물들을, 열대 식물이겠죠. 아무래도 온실 속에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온 듯 합니다. 온실 구경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뭐 구경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저도 시간을, 발길을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촌의 집의 모습인 듯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죠.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은 이보다 더 못했던 듯 합니다. 드디어 동백나무 숲길입니다. 터널길이죠. 이쪽 어딘가에서 드라마 촬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벨에서 온 그대. 달에서는 안 왔나 봅니다. 벨에서만 왔나요? 어쨌거나 동백나무 터널길을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그 촬영 장소는 아닌 듯 합니다. 여기 미술관, 전시관, 그리고 한국 전통 오칠 회화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네요. 굉장히. 이런 전시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놓으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이름 있는 숲이 많은 바다의 섬들, 그 하나하나가 작품인 이곳을 저는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두룩하네요. 수북이.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또 벨에서 온 그대 촬영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하살표가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위쪽인 듯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여기가 바로 동백 터널길입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동백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이곳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 그림이 촬영 당시의 모습인 듯 합니다. 이 길입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저기에 동백꽃은 사실 조화로 붙여놓은 듯 했습니다. 아, 멋있네요. 뭔가 꾸며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터널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수풀이, 꽃들이 우거져서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이가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죠. 동백나무 터널 숲길을 지나 쭉 오다 보니까 또 여기도 있습니다. 아, 많이 조명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드라마 촬영 장소인 듯 합니다. 동백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아, 멋있네요. 다행히 제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네요. 사실 이날 숲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그 시간을 피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장사다에 와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야외 공연장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그마한 공연장,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건물이 입구의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공연장도 보이고 바로 바다가 이어집니다. 아, 소철과 용설란이 있는 곳이네요. 쭉 오른쪽으로 숲이 많은 소철이 있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0년 만에 핀 용설란도 이곳에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철도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대단합니다. 앞에 드디어 꽃을 피운 용설란이 보입니다. 보통 용설란은 멕시코에서 자라면서 10년 넘어서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대도 꽃을 못 피우고 100년 돼서 꽃을 피우고 죽은 용설란이 있다고 하니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사실 용설란은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책에 나와 있고 들리는 소문에 100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100년에 피는 용설란에 가시에 제 손을 한번 찔러봅니다. 용설란은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 피어있는 용설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쭉 돌아가면서 소철나무에 꽃이 핀 것도 다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 공연장을 보겠습니다. 이곳 장사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야외 공연장은 동시에 1,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저 위에 12개의 머리상 두 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만져보니까 쇠로 된 듯 하였습니다. 무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유럽 스타일의 지중해의 어디 오페라 공연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칸과 칸 사이, 의자와 의자 사이의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섬의 절반이 공연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도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것은 바로 이곳 공연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공연장의 맨 뒤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저 멀리 바다의 섬과 바다와 어울려져 있는 이 장면은 환상, 그 이상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서도 베데스 온 그대를 촬영하였던 것 같습니다. 촬영하였던 그 사진 속의 위치를 한번 제가 잡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상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사람의 10배는 되어 보이는 머리상. 이것이 12개가 야외 공연장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호를 든든하게 합니다. 장사도 경호원들입니다. 공연장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여기에 공연을 왜 합니까? 공연을 안 해도 지금 만들어 놓은 공연장이 바로 다 공연을 해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365일 1년 내내 야외 공연장은 공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멋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앞 멀리 이름 있는 바다의 섬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사도의 야외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루할 듯 하기도 한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옆으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공중에서는 제가 날개가 없어서 못 보네요. 그렇게 쭉 봅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바다 위의 섬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야외 공연장을 지나서 부엉이 전망대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아, 밤에 와야 되는데 낮에 왔나요? 부엉이가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을 듯 합니다. 부엉이, 부엉이 어디 갔어? 아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획물입니다. 부엉이 전망대에서는 쭉 보면은 한산도부터 시작해서 쭉 다 보입니다. 통영도 보이고 미륵산도 보입니다. 케이블카도 보입니다.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는 못 봤습니다. 부엉이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다시 조그마한 공연장이 있는 곳까지 쳐다봅니다. 사실 장사도에 구석구석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교회가 있었죠. 옥미조 염소 선생님께서 이곳 장사도 공교에 와서 1973년에 장사도에 개척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 83분 중에 70여분이 여기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서너분 정도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착장을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을 오르고 내리고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 오시고 여행 오신 사람들의 하나의 멋진 추억의 관광 소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와 식당 거리를 잠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다녔으니까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죠. 저 밑에 보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누비하우스가 있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카페에 찾았습니다. 시원한 선풍기가 잘 돌아갑니다.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장사도에서의 멋진 음료를 대신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길어봐야 사실은 2시간 냅니다. 2시간 내에 배 타고 온 시간 반대편 선착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코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 타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사도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봤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주저앉을 듯 합니다. 아, 그래도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에 있는 장사도를 찾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걸려서 해상공원 까밀리아에 도착하여 2시간 동안 멋진 장사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저를 태우고 갈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장사도요 안녕 하면서 떠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 장사도요 안녕. 그렇게 해서 오늘 장사도 이행을 하였습니다. 멋진 하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